안녕하세요. 울산 대상입니다. 어제 퇴근했어요. 이렇게 적환이라 하네요. 적환. 적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뿌리 껍질이 빨갛고 둥글다고 해서 적환이라 한답니다. 21채소 무 같은 그런 종이네요. 적환을 여기에 이렇게 두 포트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제 퇴근해서 밤새 신나게 심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대파, 여기에는 대파씨앗, 여기에는 대파씨앗을 파종을 했습니다. 여기 대파는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바로 발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도 해보니까 매년 보면은 좀 빨리 하고. 적환이란 것은 이번에 처음 해봤습니다. 아무리 교수님 한번 심어보라 하던데. 적환 좀 예쁘네요. 빨갛게 빨간 무 같은 그런 느낌. 적환이랑 하고 요거는 쌈배추, 겨울배추. 요거는 추석쯤에 여름이 끝나면 심어보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심으니까 좀 푸근합니다. 언제 또 싹이 트는가 싶어갖고 어제 심었는데, 어젯밤에 심었는데 벌써부터 싹이 트나 하고 쳐다보네요. 대파는 엄청 빠르니까. 적화는 아직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며칠 만에 발화를 해서 올라오는가. 이제 울산에는 비가 멎었습니다. 하우스도 걷었고 여기 위에 뭐 이상하게 생긴 하우스도 걷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개인 같기도 하고 오이가 이제 중지 손가락 정도 커져버렸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마도 역시 잘 익어가고, 고추도 점점 커가고, 여기도 탱글탱글 커가네요. 방울토마토는 키가 훅 커버렸네요. 비 오고 나니까 키가 저렇게 커버렸네요. 더 이상 크면 어떻게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우스를 해서 피해가 없고요. 비 피해가 없는데 이쪽은 너무 높아서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낙수물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큰 잎들이 좀 막아주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여기 케일, 아이고, 케일 하며 상추 하며 여기 케일도 그렇고 낙수물에 이렇게 저희 아파트는 낙수물이 원체 강하니까 거의 폭탄 같습니다. 폭탄 위에 요 고추하고 여기 토마토 잎이 좀 막아주는가 싶었더니만 그래도 안되네요. 감당을 못하네. 가지 잎이나 상추나 여기 상추나 피해를 좀 입었네요. 비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비피해. 베란다 텃밭에도 비피해를 입고 이렇게 여기에도 막아줬지만 여기 튀어나온 여기 이쪽 잎에는 낙수물을 감당도 못하네요. 그래도 잘 버텨줬네요. 이번에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에는 아예 다 녹아내리네요. 방풍하고 여기는 두 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은 뭐 다른 걸 다시 또 심어야 되겠네. 안타깝네. 피해가 낙수물 피해가 좀 있긴 있지만 나머지 채소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도 고사히 많이 컸습니다. 금방 자라네. 금방. 비에 아침에
울산 공기는 상쾌합니다. 아유, 뿌듯하네요. 이렇게 씨앗을 파종을 해놓으니까 뿌듯합니다. 다른 거를, 다른 애들을 심어줘야 되겠다. 여기 흙을 합치고. 뿌듯합니다. 이렇게. 얘들도 다시 자기 자리로 가야 되겠네. 얘들도 다시 자기 자리로 가야겠어요. 이쪽 자리로. 조금은 아쉽지만 나머지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반환을 하면은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